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폭주하였던 또 다른 멜팅밤, 뮤드의 드리즐밤 전색상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번 멜팅밤 모음집 영상에 이어 8종 멜팅밤 제형 비교까지 꼼꼼하게 리뷰해봤으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리뷰 스타트! 뮤드 드리즐밤은 총 7컬러 구성으로 뷰티 유튜버 유니드님과 함께한 제품이에요. 깔끔한 아이보리빛 패키지와 함께 뒤를 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후진이 되지 않아 반드시 사용할 양만큼만 돌려 쓰는 패키징이에요. 제형은 쫀쫀하면서도 단단해 보이지만 닿는 순간 멜팅되면서 컬러 위에 광택막이 차오르는 듯한 맑은 제형이에요. 발림성이 멜팅밤 중에서도 좋은 편이라 덧바를수록 뭉침 없이 더 광택감이 차오르는 듯 연출되더라고요. 컬러가 씌어진 듯한 광택감이라 멜팅밤계의 맑은 수채화 색감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I'd rather jump and risk the fall. 팔의 전체 컬러 발색해본 모습이에요. 은은한 컬러가 들어간 맑은 수채화빛 물광밤의 제형이에요. 광택감도 아주 매끈하게 올라와서 더 예뻐 보입니다. 그럼 컬러 하나씩 자세한 발색 보여드릴게요. 먼저 1호 누디파이 컬러입니다. 살짝 톤 다운된 누디한 브라운 컬러예요. 적당히 톤 다운된 누디 베이지 톤이라 입술 혈색과 은은한 브라운 톤이 어우러지면서 청순하면서도 맑은 느낌을 주는 색상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컬러는 민낯에 발라도 이질감 없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생얼에도 어울리는 컬러 찾으신다면 추천드려요. 다음은 2호 살몬 잼 컬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죠? 살몬 하면 떠오르는 생기가 느껴지는 피치 코랄 컬러예요. 코랄 컬러에 살짝이 더해진 핑크빛이 훨씬 더 생기있는 얼굴빛을 연출해줍니다. 평소 코랄, 피치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에 쏙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3호 베베넛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1호 누디파이와 쌍벽을 이루는 민낯에도 잘 어울리는 컬러 중 하나예요. 마치 복숭아 속살이 연상되는 여리여리한 크리미 누디피치 컬러입니다. 흰빛이 살짝이 더해진 피치 컬러라 발랐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누디파이보다 조금 더 생기가 도는 색상이에요. 다음으로 4호 베럴베리 컬러입니다. 보자마자 여쿨라 분들의 원픽 컬러임을 직감했어요. 쿨기 낭낭한 라이트 베리핑크 컬러입니다. 채도, 형광빛, 흰기 모두 적절히 섞여 겨울 쿨톤인 제 입술에 발랐을 때 얼굴이 더 뽀얗고 화사하게 연출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멜팅 밤류의 쿨기 낭낭한 핑크는 보기 드문데 쿨톤 분들, 특히 여쿨이신 분들 꼭 베럴베리 컬러 추천드립니다. 이 컬러도 너무 예뻐요. 5호 플럼바 컬러입니다. 역시 쿨기 낭낭한 플럼 컬러예요. 플럼은 플럼인데 흰기가 돌아 그런지 소프트한 느낌의 플럼 컬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베럴 베리 컬러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보랏빛, 딥한 컬러인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시 쿨톤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6호 로즈베이 컬러입니다. 이제 가을이라 그런지 저는 요즘 요런 컬러가 땡기더라고요. 은은한 로지 컬러에 브라운이 더해져 감성이 느껴지는 로즈 브라운 컬러예요. 입술 혈색과도 잘 어우러져 딱 전형적인 MLBB 컬러입니다. 톤 다운된 색감, 전체 컬러 중 컬러감이 느껴지는 색상이라 꾸안꾸, 꾸꾸꾸 언제든 다 잘 어울릴 색상이에요. 마지막 컬러 7호 애플 슈 컬러입니다. 전체 컬러 중 채도가 가장 있는 색상이에요. 채도는 높은 컬러지만 드리즐밤에 투명한 제형이 더해져 데일리로 손색 없는 맑은 소프트 레드 컬러입니다. 입술 위에 얹으면 레드의 느낌보다는 맑은 핑크 레드빛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얼굴 톤을 환하게 톤업 시켜주는 컬러입니다. 입술 발색에서 느끼셨겠지만 자연광, 조명광 어디서 봐도 광택감이 정말 맑고 투명하게 올라오는 그야말로 물광밤이에요. 특히 컬러감보다는 맑은 광택감, 수채화빛 글로우립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멜팅밤이 요즘 대세 립인 만큼 제형 비교도 빠질 수 없겠죠? 요즘 핫한 8가지 멜팅밤 제형을 비교해봤어요. 오늘 제가 리뷰한 뮤드 드리즐밤은 네이처 리퍼블릭과 하트 퍼센트의 중간 정도 제형, 바른 느낌은 아워글래스, 투슬래시 4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 네이처 리퍼블릭, 하트 퍼센트, 데이지크, 투슬래시 4 제품들 모두 꼼꼼히 리뷰했으니 저번 영상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확실히 립스틱 타입보다는 긴 스틱 타입의 멜팅밤들의 광택감이 조금 더 흐르는 듯한 영롱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형상 어쩔 수 없이 모두 착색이 없는 립이라 지속력은 많이 아쉬운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번 멜팅밤 모음집 리뷰에 이어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폭주했던 뮤드 드리즐 밤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렸어요. 뷰티 유튜버 유니드님과의 콜라보 제품으로 기존 뮤드의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무드가 잘 반영된 맑은 촉촉 영롱밤 제품인 게 느껴지시죠? 날이 추워지는 계절이 찾아온 만큼 컬러뿐 아니라 입술의 촉촉한 보습감도 더해줄 수 있는 요런 멜팅밤 제형들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금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